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? 최근 시세 흐름을 살펴보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언급한 직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.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강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.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1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호가는 12억 원을 넘겼습니다. 서울권 지역이 들떠질 때마다 여기도 오르고요. 흑석동 자체에 대해서 유통이 시행되면서도 오르고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승폭이 커요. 매수세가 또 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. 매도 희망가를.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동작구뿐만이 아닙니다. 종로구와 중구, 동대문구 등 새롭게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난 7주간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들 지역은 7월 한 달 동안에만 0.5% 넘게 올랐습니다. 이미 투기지역으로 규제를 받던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.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발언 직후부터 7주 동안 각각 1.8% 가까이 올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와 은평구, 마포구 등도 덩달아 뛰었습니다.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분기점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7주 사이 무려 1.11%나 상승해 직전 7주간 상승률의 2.5배에 달했습니다. 문제는 가격만 오르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5,800여 건에 그쳐 5년 평균보다 40% 넘게 급감했습니다. 거래가 위축되는데도 호가는 오르고 이미 투기 지역인 곳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가 단기간의 기대감을 꺾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CNBC 박기환입니다.